예준아 20분 결론만 하면 끝난다. 자 이제 여행 소감 결론이야 결론. 빨리 봐. 자, as I look back on this trip, 내가 이 여행을 돌아볼 때, look back on, 돌아보다. 내가 여행을 돌아볼 때, I find it amazing that, 그것이 뭐죠? 데디아, 감옥적어, 접목적어. 나는 데디아가 놀랍다고 생각해. 놀라운 거죠? amazing이야. 자, 뭐가 놀랍냐? So many different people came together.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죠? 왜? To build a house for a family they never met. 명주동. 그들이 절대 만난 적이 없는 가족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 놀랍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뭐 하기 위해서? To build. 그 다음 물어봐야지. date. 요 to는 head야? would야? 여기는 또 head야. 아까는 would였죠. 여긴 head야. 왜? 왜 head pp야? 이것보다 먼저죠? 사람들이 모인 게 과거인데 그들이 가족을 만난 적 없는 건 그 전부터지. 그래서 과거 완료야. 예준아. 자, for many of us,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it was the first time we'd ever built a house. 그것은 우리가 여지껏 집을 지었던 첫 번째 시간이었죠. 이것도 head야, would야? had. 왜? 이것보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이었다? 이게 과거 아니야.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야. 옛날 일 회상하는 거야. 어? 요게 기준이야, 기준. 과거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집을 지었던 하면은 이전부터 아니야. 그쵸? 이전부터 요때까지 아니야. 그래서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또 과거 완료고요. The work was hard. 일은 빡셌어. But not one person ever stopped smiling. 하지만 한 사람도 조금도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Stop ing는 하는 것을 멈추다. Stop to는 뭐야? 하기 위해 멈추다. To smile. 안 되겠지? 또는 잘 봐. Even complaint. 자, 잘 봐. and나 or 뒤에 동사나 준동사는 뭐 나온다? 병렬구조 나온다. 여기 or가 있지. 동사죠. 병렬구조. 자, 이거 정말 중요하다. 뭐랑 맞춘 거죠? 심지어 불평하지도 않았다니까. stopped랑 맞춘 거야. 절대 smiling이랑 맞춰서 complaining 하면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얘가 complaining 하면은 불평하는 것을 멈춘 거야. 뜻이 반대가 되죠. 그 다음 요 다다음 문장의 연결사 때문에 문사비고요. I'm thankful for the friendship I've made through this trip. 나는 우정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정? 내가 이 여행을 통해서 만들었었던 우정에 대해서. 어? 여기는 왜 have pp야? 위에는 had인데 여기만 have야. 왜죠? 여기가 기준이죠? 감사하게 생각한다. I am이야. 기준이 현재야. 근데 우정을 만들어 온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아니야. 여기는 현재 완료입니다. 조심해라.
In addition, 게다가 앞뒤 비슷한 내용 따져. 왜 비슷한지. I learned so much from the other volunteers, the community members, and his family. 나는 다른 자원봉사자들, 마을 주민들, 그리고 이 가족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I thought I was there to give. 나는 생각했어. 내가 주기 위해 거기 갔다고 생각을 했어. But I received so much more in return. 하지만 나는 in return, 그 보답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죠. 오케이? 자, this experience has inspired me to continue building houses for others. 이 경험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집을 지으라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inspire, 오형식 동사죠? 이거 목적어, 이거 목적격 보어인데 할 것을 영감 주지. 할 거 고치야지. 할 거니까 inspire, 목적격 보어로 뭐가 와? 투부정사. 마지막, 나는 희망합니다. 대생략, 대디아를 대절 끝까지예요, 끝까지. It will also encourage my friends and family members to help out in the future. 그것이 또한 내 친구와 가족들이 미래에 help out, 나가서 돕는 것을, 장려할 것을 희망합니다. 이것도 encourage, 오형식 동사,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데 할 것을 장려하지? 그래서 encourage는 목적격 보어로 역시 투부정사가 온다. inspire랑 똑같아요. 마지막, 아, 요거 좀 여기서 제목 주제 문제 많이 나왔거든. 여러 가지 버전 좀 적어봐. 객관식 만점 한 6명이라고? 네. 너 만점 아니야? 네. 객관식 만점 말인데 많더라고. 이게 뭐 2학기 때는 행사 없냐? 어디 안 가냐? 이제 없어? 기말고사까지 뭐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 자, 하나씩 해석을 해볼게. 해석 안 되는 거 적어라. 첫 번째, The pleasure of sharing what is yours. 너의 것을 공유하는 것에 즐거움. 두 번째, 자, reflections and hopes on the volunteer trip. 자원봉사 여행에서의, 이거 뭐야? reflection. 성찰. 이게 반사란 뜻도 있는데, 성찰이란 뜻이 있어. 성찰과 희망이고요. 세 번째는 how volunteering abroad changed my life. 어떻게 abroad가 뭐니? 해외에서. 해외에서 자원봉사하는 것이 내 삶을 바꾸었는가? 심경, thankful and hopeful, 감사하고 희망찬, 긍정적 심경이죠. 마지막, 자,
Although 2 weeks may not seem like a long time. 비록 2주는 긴 시간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seem like가 뭐야? 뭐뭐처럼 보이다. like가 처럼이면 뭐 x? unlike 안 돼. 이건 뒤에 명사 못 와. I had a chance. 나는 기회를 가졌어. 어떤 기회? 이렇게 꾸며주는데 어이 to에 연결되는 동사가 몇 개죠? make가 1번이고 2번이 뭐죠? 뒤에 learn 3번이 뭐죠? do 전부 to에 연결돼. 그래서 to부터 끝까지 chance 꾸며줘. 병렬구조. 세 개 다 원형이죠? and 원형이죠? 병렬구조. 뒤에 게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기회고요. 두 번째 뭐니? 자, learn about a different culture.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울 기회고요. 그리고 most importantly, 가장 중요하게도 do something that makes the lives of others better.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어떤 것을 할 기회죠. 선행사 단수니까 S요. 여기 대절 해서 어떻게 하니? 대절. 자, glad가 뭐야? 기쁜. 감정의 형용사지. 감정의 형용사 뒤에 대절이 나오면 요 대절은 뭐뭐 해서야 해서 뭐뭐 해서 이거 한 거야. 즉 대절이 감정의 뭐가 돼? 원인이 돼요. 원인. 대신 무슨 사? 접속사 대시야. 다른 거 안 돼. 이거 소대구문 아니야. 야, 이거 소대구문으로 해석하면 나는 너무 기뻐서 대리하다 하면 말이 안 돼.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나는 대리하여서 매우 기쁘다야. 자, 기쁜 원인이 뭐죠? This family now has a safe place. 이 가족이 안전한 장소를 이제 가지게 된다. Where 장소 뒤에 나오니까 뭐니? 관계부사. 자, which는 안 되지만 뭐는 돼? in which는 되는 거 알지? 어떤 장소? 자, they can lay their heads. 그들이 그들의 머리를 놓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이제 가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lay는 굉장히 중요한 동사. 이거 하지 않았냐? 불러봐. 일단 lie가 뜻이 두 개다. 뜻 두 개 뭐니? 첫 번째 뭐야? 거짓말하다, 구라치다. 이때는 과거랑 PP 불러봐. lie 그 다음 뭐야? light lied 아니야. 그 다음에 무슨 뜻이 있어? 있다, 높다. 첫 글자만 쓸게. 이때는 과거 PP가 뭐야? lie, lay, lane이죠. 그 다음, lay는 무슨 뜻이야? 무엇 무엇을 놓다. 새끼나 알을 낳다. 놓다, 낳다. 이건 또 어떻게 바뀌어? lay, late. 레이드야. 그러면 조 레이는 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머리를 놓을 수 있는 놓다 밑에 거야 밑에 거? 그래서 옆에 이거 써. 이런 거 안 돼. 라이 안 돼요.
그 다음, 자, I believe everyone deserves a decent home. 나는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decent가 뭐니? 1. 예의 바른. 2. 적절한. 여기선 적절한. 적절한 집을 deserve가 뭐니? 자격이 있다.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유의해보자. 8번 봐. 자, 적절한 하면요. proper, suitable, appropriate 있죠? 자, 마무리하자. right now, 지금 당장. 자, there are still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ithout a place to live. 살 곳이 없는 전 세계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자, they're the reason. 그들이 이유입니다. why는 reason 뒤에 나오면 뭐야? 관계 부사와 관계 부사는 which랑 비교하는 문제야. which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있죠? 관계 부사절 끝까지요. 어떤 이유? Ordinary people like me,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역시 like가 같은 처럼이니까 이거랑 똑같아. like 안 되고요.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want to go out there, 거기에 가고 싶고, 그리고 help put a roof over their head.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놓는 것을, 무슨 말이야?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을 돕고 싶은 이유입니다. 어이, 잘 봐, 잘 봐. and 뒤에 동사나 준동사는 병렬구조 나온다고. help, 병렬구조. 뭐랑 맞춘 거야? 돕고 싶은이니까. 요거에 이어져. want to에 이어져. 그래서 go랑 맞춘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순서 안 묶었다. 여기 앞 단락에서 순서 안 묶었다. 순서 묶어. 여기. 자, fall부터 예준아. in addition까지. in addition부터 여기 this가 있죠? this까지. 끝까지. 끝. 빨리 끝났지.